여기에 요거를 곱하고 싶었는데 잘못해서, 그러니까 못 곱했다니 잘못해서 x 빼기 5를 곱해버렸다. 3x 더하기 a에다가 나는 5x 빼기 1을 곱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x 마이너스 5를 곱해버렸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답으로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의 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A가 누군지 찾고 바르게 다시 계산해요. 즉, 이건 결국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 맞춰봐야 돼요. 잘못 계산했더라도 이 안에서는 완벽한 체계가 일단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인수분해 할수 있나요? 혹시 인수분해라는 거를 이제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 선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건 잊어버리시고 전개를 해서 요건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니까 이거랑 전개를 해서 이거랑 똑같게 맞출 수 있을까? 요거를 체크하는 거야. 자, 전개하면 3x의 제곱 3호, 15, 그리고 ax 빼기 5, a가 나오죠. 정리해볼까요? 그럼 3x의 제곱에 a 마이너스 15, x. x가 붙은 것끼리 따로 계산해서 여기 이렇게 적은 거예요. 파란색은 저거 두 개를 계산한 거고, 빼기 5 a가 나오고요. 그게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쓴 거죠. 알것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이너스 22, 5 같아요. 빼기 5 a여야 하니까 a가 4. 4구나 이렇게 a를 구했고요. 이제 바르게 계산을 계산해요. 하라니까 이걸 전개하면 바르게 계산한 답이 나오게 되겠죠?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대충 느낌 왔어? 네. 요거면